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편히 앉아요. 태인 씨랑 어머님한테 엄마가 무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재산 포기각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태인이를 대체 어떻게 봤길래? 머슴이라니요. 뭐? 시간을 좀 줘요. 우리도 이 결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잘 생각했다. 빨리 기자들 불러서 우리 병원 채용비리 없다고 보도자료 내라. 가서 오혜원이 진 쓰레기나 수습해. 뭘 우리 걱정까지. 너한테 차은동이 중요하긴 중요해? 이래서 차은동을 네 옆에 가만 두는 거야. 네, 아버지. 채용비리 정정보도 나갈 겁니다. 강태인이 직접 낼 겁니다. 네. 채용비리 덮었냐고요. 나가 있어. 최준혁이랑 아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러는 거냐고요. 내 판단이야. 아니, 절대 아니야. 다른 이유 있어요, 그렇죠? 네가 다 알아야 된다 생각 버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난 믿어. 믿고 좀 기다려. 차에 가서 내 가방이나 가져와. 너 강태인이 어떤 인간인 줄 아냐? 알고 싶으면 나 찾아와라. 언제든지.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태인 씨 어머니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뭐? 엄마가 책임져. 난 무조건 결혼 준비할 거야. 알아서 수습하라고. 아니 진짜 뭐 같지도 않은 여자. 뭐? 당신 차?
들어야 하고 연락처 줘. 예, 한광훈입니다. 저 페인 앱입니다. 뵙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거기서 뵙죠. 여보. 아니, 당신 앉았어? 어디 가요? 누구 좀 만나러 갔다 올게. 가지 마요. 여보, 걱정 말고 있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뵙자고 해서. 아유, 아닙니다. 그냥 회장님이랑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서요. 주제 넘죠?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자. 아, 예. 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한광훈입니다. 여보세요? 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